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4년 1월에 출고된 2014년식 쉐보레 캡티바 디젤 2.0 이륜 LT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6,804km, 판매 금액 559만 원. 무사고라고 써 있는데 이제 무사고는 아니고요, 유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2014년 1월 22일 출고, 2014년식 주행거리 86,804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츠 화재로 되어 있고요. 차량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메리츠 화재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운전석 앞펜다, 앞뒷문, 그리고 인사이드가 교환이 된 차량이고요. 해서 단순수리 있음, 사고 있음 해서 이제 유사고 차량입니다. 엔진까지 먹은 차량은 아니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쫙 긁은 것 같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냉각 순수 다 없고, 다른 부분도 다 특이사항 없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전방 센서. 이것도 이제 차량을 인수하기 전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슬기로운 딜러 생활에서 직접 인수한 차량이고요. 후방 센서, 차 상태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행거리 86,770km, 열선 시트, 전자 파킹. 이게 세차도 하기 전 사진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운전석 전동 시트, 바닥은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운전석 파워 윈도우, 뒷좌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우선 차량 인수했을 때부터 너무 상태가 좋았던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4년 1월에 출고된 2014년식 쉐보레 캡티바 디젤 2.0 이륜 LT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6,804km, 판매 금액 55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